안녕하십니까. 울산시대 남희석입니다. 네, 이제 여름입니다.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하면 생각나는 게 태화강 떠오르고요. 대왕암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빼놓으면 서운하죠. 바로 장생포입니다. 자, 장생포에는 고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자, 울산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김다은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번 한 주 시민들의 관심을 받은 뉴스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전해드릴게요. 랭킹 뉴스 이번 주 5위는 울산 지역의 대표 해수욕장인 울주군 진하 해수욕장이 오늘부터 또 동구 일산 해수욕장은 오는 15일 개장해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된 올 여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이어서 4위는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펴지는 스마트 그늘막과 관련한 뉴스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도심 곳곳에 설치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북구가 오늘부터 낮 12시에서 1시까지 모든 대면 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7년 경기도 양평군에서 처음 시행됐는데요. 이를 두고 공무원들의 제때 밥 먹을 권리와 또 주민 불편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울산은 높은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서 같은 지역이지만 날씨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울산에서 가장 더운 곳과 시원한 곳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의 지역별 날씨 정보 그리고 올여름 더위 전망까지 잠시 후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시민들이 가장 주목한 뉴스는 바로 오늘이죠. 앞으로 4년간 울산 시정을 이끌 김두겸 울산시장의 취임 소식입니다. 김두겸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가장 먼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민선 8기 울산시장 취임과 함께 그의 1호 공약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남미경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울산 하면은 뭐 이렇게 뭐 공단이 밀접한 곳이기도 하고, 네. 예, 또 울산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 울산역에 내리자마자 훅 하니 오는 시큼한 공기가, 네. 확실히 좀 서울보다 좀 더운 느낌을 받기는 해요. 네네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할머니 같은 경우는 88세까지 우리 할머니께서 매년 그러셨어요. 아우, 이런 더위는 인생 처음이야 하는 거냐. 매년 이런 더위는 처음 겪는다고. 네네네. 진짜 좀 덥긴 더워요? 어때요? 느끼시죠? 많이 덥죠. 더워요? 네, 최근 들어서 열대야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더 많이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울산 안에서도 이렇게 살펴보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최근에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요. 이 지역마다 열 분포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한눈에 알 수 있는 지도를 제작해서 일반인에 처음으로 공개했는데요. 예산대로 산악지대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그리고 그 인구가 밀집한 도심으로 갈수록, 네. 그 기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딱 봐도 알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뭐 지금 네.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네, 그렇죠. 어디가 제일 더운 곳인지 알 수 있겠어요? 가장 더운 곳이 이제 그 화학공단이 밀집한 온산공단이었는데요. 이제 공장에서 내뿜는 열기로 인해서 주변 기온이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보시면 그 영남알프스가 있는 산악지대가 가장 시원했습니다. 아, 역시. 예, 그렇습니다. 도심에서는 또 단독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이 가장 더웠는데요. 이 도심은 녹지 면적 비율이나 또 이제 인구가 밀집한 정도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는데 특히 이 아파트 밀집 지역은 사실 녹지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밀집 지역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 오히려 인구 밀도는 높지만 아파트 있는 곳이, 네. 하지만 거기는 이제 녹지를 이제 보장받은 곳이 꽤 있죠.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네,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네네. 오히려 그러면은 이렇게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 연립주택 이쪽이 조금 더 더운 지역이 지금 많네요. 더울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이 바닷가요.
바닷가가 시원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바닷가 쪽이 덥게 나오는데요, 지금? 네, 지금 바닷가는 해풍이 불어서 열기를 식혀주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산악지대보다는 조금 더웠습니다. 또 울산은 북구의 강동 해변이 조금 시원하기는 한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동부의 일산 해수욕장이 조금 더웠거든요. 그 네.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동부 쪽은 조선업계 공장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네. 지역별로 이렇게 분포도가 있으면 이거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제 아무래도 그늘막을 설치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무더위 쉼터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제 폭염 저감 대책을 세우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재난 취약 계층을 위해서 또 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가 다 뜨거워진다라는 거는 뭐 다들 흔한 얘기고. 네네. 근데 그중에서도 왜 대프리카라고 그래가지고 대구가 덥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울산은 또 울산 지역은 어때요? 지금? 울산도 울프리카라는 말이 나왔었거든요. 울프리카다. 네네. 아 울산도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과 비교하면요, 울산이 최근에 열대야나 폭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산이 더 더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형 영향이 큽니다. 지형이요? 네, 울산은 이제 서쪽에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름에 부는 서풍이 고산을 넘으면서 네. 뜨겁고 건조한 바람을 만들어내는 팬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 뜨거운 바람이 그 선선한 해풍을 밀어내고 해풍이 도심을 유입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울산이 더 더워지고 있는 겁니다. 팬 현상 기억납니다. 어릴 때 학교 높새바람, 뭐 팬 현상 뭐 이런 거 있었어. 네, 배웠었죠. 그게 저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때 네. 공부 좀 잘할 걸. 오히려 네. 바닷바람이 올라가서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막아서 해풍을 밀어내고 오히려 도심의 유입을 막기 때문에 더 더워지고 있는 거죠. 저쪽이 바람기가 더 세구나. 네. 예. 네, 또 하나 이유는요. 온실가스 영향이 큰데요. 온실가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극의 해빙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 열대 공기가 중위도까지 확장하면서 저희가 좀 더 더운 날씨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고요. 복합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같이 대기 중에 기온을 상당히 올릴 수 있는 온실 효과가 좀 더 증폭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좀 더울 것이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발에 흙 묻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시멘트 아스팔트로 다 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녹지가 그렇죠. 있는 곳은 그만큼 시원하다는 거고 네네. 기온 차이가 꽤 클 정도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어쨌든 간에 울산 더 더워진다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이 와중에 네.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네. 이게 기온이 15도 이상이 되면요. 그늘막이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데 네. 이제 그 그늘막이 보통 횡단보도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온이 30도에 박을 했는데도 최근에 네. 이게 펴지지가 않아서요. 그늘막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어떤 시민분들은 이제 양산을 펼쳐야 될 정도로 네.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쟤도 지친 거예요? 아무래도 더위를 먹은 게 아닌가. 더위 먹어서?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15도 이상이면 펼쳐져야 되는데 30도가 넘었는데도 펼쳐지지 않는다. 아, 예.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아무래도 더운 날 이제 잘 작동되면 좋은데 잘 안 작동이 안 돼서 좀 짜증나고 더운 날인데 땀도 나고 그러니까 좀 개선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늘막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얘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써야 되지. 이제 저 찜통 더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심스럽습니다. 진짜 한심스럽게 하시는데 아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네네. 돈이 들어간 일이고 네네네. 누군가는 이걸 아이디어를 내서 제작을 했고 제안을 해서 여기다 해놨어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파라솔 큰 거를 편 형태로 해서 펴놓은 상태로 그냥 거의 한 달 반 정도로 있거든요. 네. 한 달 반 두 달에 있는데 그게 이제 비 오거나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태풍이 분다 할 때는 직접 나와서 한 잠시 정도, 걷었다가 예, 걷어놓는 거죠. 네, 네, 네. 그렇게. 근데 이건 지금 자동인 거예요. 네, 저희는 자동인데요.
이제 자동으로 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온이 15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네. 또 두 번째 조건은 일정 이상의 자외선 지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작동이 안 됐던 그 스마트 그늘막을 좀 살펴봤더니요. 네. 그 스마트 그늘막 주변에 고층 빌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이 자외선을 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지수가 일정해서 올라가지 않은 거고, 그래서 스마트 그늘막의 그늘막이 펼쳐지지 않은 겁니다.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 그늘막인데 스마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라는 게 이게 한두 가지를 잘 조합해서 지금 네네. 더위를 느끼고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펴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걸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엄마들 입장으로 보자면은 애는 늦게 들어와 남편은 속삭여 했을 때 자동으로 터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안 터지는 거야. 그렇죠. 이건 네.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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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스마트 그늘막 하나에 보통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로 고가거든요. 엄청나게 고가죠. 네. 이거 많을 거 아니에요? 한두 대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울산만 해도. 8,900만 원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펴졌다? 네네. 제가 살펴보니까 경로당에 한 달 동안 에어컨을 켜도 30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고액의 비용을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면 차라리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쉽습니다. 이제 횡단보도에 이렇게 왜 딱 아, 지금 내가 건너마라 할 때 그냥 건너지 말자 라고 있을 때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고 뜨겁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해놓은 건데 그게 안 펴지고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예산 낭비예요. 맞습니다. 네. 아, 이거 조사하시면서 좀 뜨거우셨겠는데요? 더위 많이 탔고요. 네. 요새 또 제가 열불 나는 일도 많은데 네. 더 좀 더위를 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분명하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개선을 이건 빨리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벌써 이 KBS 울산 뒤에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한번 좀 와보세요. 매미가 벌써 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참 세월 쭉 가는데 매미가 벌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매미도 좀 노래 연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전 매미들 보면 맴맴맴 했잖아요. 지금 매미 그냥 너무 더워서. 너무 아, 그렇구나. 네, 너무 더워서. 뭐 외래종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네네. 더위 좀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소식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찾아와 주십시오. 남미경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